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한감동의 영화 세상 MBC 무비스배 CTV의 캐스터 이현주입니다. 자, 장정현 해설로 김동준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불과 며칠 전에 아주 대단한 경기가 있었죠. 지구방위권을 건 세계 대결이 있었습니다. 세인트팀과 그리고 펜즈팀의 대결.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결과 연승 행진이 파괴되면서 결국 지구는 악당들을 지키게 됐습니다. 네, 뭐 결과 자체가 참 그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게시판을 보니까. 네. 만약에 그 30일날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어제가 또 망전 아니었습니까? 네. 어저께 프렌즈가 졌단다 하면 아 거짓말 하라 이런 말을 들었을 정도로. 네. 뭐 많은 분들이 그 결과의 그 충격성과 그리고 세인트가 또 그만큼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감탄이라든가 이런 걸로. 네. 많이 커뮤니티가 북적거리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프렌즈 팀은 연승의 행진에서 이제 딱 끊어졌다라는 것 외에도 오늘은 아주 중대한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연승 행진이 언제 끊어질 것인가가 프렌즈 팀의 이슈였다면 오늘은 결승이냐 아니면 탈락이냐의 문제를 놓고 전투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참 이렇게 뭐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그리고 반대로 또 기다리고 있는 패자적 결승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클랜은 바로 라스트 클랜이죠. 올킬의 역사를 라스트가 이번 시즌에 썼고 그리고 또 장재호가 버티고 있는 라스트 클랜과의 대결입니다. 자, 이 두 클랜의 그 인연도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라임리그 결승을 가리게 되는 자리에 이제 박세룡 선수와 장재호 선수가 이제. 그렇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박세룡 선수 손오공 프렌즈 소속이고 장재호 선수 라스트 클랜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에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크다 이런 느낌이 들고. 네. 예, 온게임넷 쪽 리그에서는 라스트 소속의 게이머가 대거 소속된 쪼아프렌즈가 아니죠. 네. 쪼아페어즈와 예, 그 손오공 프렌즈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손오공 프렌즈가 압승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라스트 클랜 입장에서 복수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확실히 오늘 경기 패자조 경기인 만큼 비록 패자조 결승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거나 패자조 경기인 만큼 오늘 경기 지면 탈락.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3위에 멈추게 되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에 임하는 두 클랜과 팀의 그 각오라는 것은 역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렌즈 팀과 그리고 라스트 클랜이 맞붙는 오늘 패자조 결승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그럼 양 팀의 엔트리와 함께 선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와테 지표가 먼저 나오고 있죠. 결승 무대 장충 체육관에는 세인트 팀이 이미 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네. 자, 오늘은 프렌즈 팀과 라스트 클랜 간의 패자조 결승이 있는 날입니다. 라스트 클랜 패자조 준결승에서 ST 클랜을 격파를 하고 패자조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승자조 결승에서 손오공 프렌즈와 세인트 팀이 붙었는데. 예, 화요일 경기였죠. 네. 그때 이변이 일어나면서 프롱프가 이제 패자조 결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스트의 진출 경로를 보면은 버즈 클랜을 이기고 또 에스트 클랜 상대로 꺾으면서 지금 패자조 결승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프렌즈 팀은 반대로 내려온 상태죠. CNT 팀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라스트 클랜은 지금까지 쭉 어려운 패자조에서만 경기를 치러 왔지만. 네. 첫 경기에 버즈에게 일격을 당한 거 외에는 전부 올킬 승리입니다. 세 그렇죠. 번의 승리가 다 올킬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팀이 패자도에 내려가 있어서 다른 팀들을 이렇게 무섭게 만드느냐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궁금한 것이 오늘 양 팀의 엔트리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경기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또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럼 엔트리 그리고 선봉 확인합니다. 자, 손오공 프렌즈 팀은 그동안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은 말이에요. 연승이 언제 끊어질까 뿐 아니라 연패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손오공 프렌즈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모든 팀단이 리그에서는 한 번도 결승 진출이 좌절된 적이 없었던 손오공 프렌즈인데. 예. 오늘 경기 지면 3위로 확정이에요. 그렇죠. 자, 역시 손오공 프렌즈의 선봉은 그야말로 국가대표 선봉 이성주 선수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패를 씻어주기에 게다가 지난번에 선봉전을 실패했던 이영주가 직접 다시 나서서. 네. 오늘 선봉은 잡아내고 뭐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최고의 회복 수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에 알맞는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라스트 클랜입니다. 패자조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프렌즈를 잡고 점충 가겠다. 이게 과연
아마추어, 그러니까 클랜인가 싶을 정도로 화려한 엔트리를 그렇죠. 언제든지 보면 자랑하고 있는 라스트 클랜입니다. 네. 뭐 가운데 있는 장재훈 선수의 무게감부터 시작해서 최근 2연속 올킬을 달성하고 있는 노재욱 선수, 네. 뭐 또 한 번의 올킬을 만들어냈었던 나이트F 정동국 선수가 오늘은 선봉이네요. 네, 예, 이후에 뭐 장재호, 이태민, 이진성, 노재욱. 아무래도 노재욱, 장재호 라인이 예상이 좀 많이 되는데 네. 이 라인의 무게감이 손오공 프렌즈 그 엔트리와 견주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올킬을 경험한 그 올킬파들의 라스트와 네. 그리고 또 장재호가 버팀목이 되고 있고 그들의 오라가 느껴지는 반면에 또 손오공 프렌즈의 어떤 게시판에는 손오공 프렌즈의 에이스는 누구일까요? 했더니 모두가 에이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요. 에이스끼리 똘똘 뭉치는 이 프렌즈 팀과의 대결에서 참 이 경기만큼도 예측하기가 예측 불허의 경기가 또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오늘의 경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모두 다 최고의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는 뭐 지난번과 같죠. 세인트 프렌즈와 거의 그렇죠. 이 아무튼 지금 남은 이 세 개 팀은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인 전력상의 우열은 거의 없는 따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볼 수 있겠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오늘의 그 팀 배틀 방식이라는 특성상 그 경기 흐름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맵 순서도 네. 있겠고 맵 순서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다시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맵 순서를 확인해 보고 또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오데사, 두 번째 라운드는 테클라 프라임입니다. 세 번째 경기 일리오스2, 그리고 네 번째 경기 노로드 프라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에서 오데사에서의 경기가 또 한 번 치러집니다. 예, 일단 1, 5경기에 위치해있는 오데사 오늘 경기에 승부처가 되겠죠. 이후에 뭐 라스트 클랜은 나이트엘프 왕국이라는 그런 별칭답게 나이트엘프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그 강점 중 하나가 맵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터틀락 프라임, 일리오스2, 노르드 프라임 이런 맵들에서 충분히 라스트 클랜 입장에서는 참 플레이를 잘해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네. 반면에 소르몬 프렌즈는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뭐 언데드, 휴먼, 오크, 나이트F 다 그 종족 분포가 고른 그런 팀이기 때문에 네. 어떤 맵이냐에 따라서 특별히 분명히 유불리가 나올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오공 프렌즈가 의도한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경기 이형주 선수의 승리가 필수적이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뭐, 네. 맵 순서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딱 그 하나 연상되는 건 그 뭐랄까요?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쓰고 있는 뭐 지금까지 써왔던 4개 맵 중에 어떤 맵에서 어떤 종이 참 딱히 뭐 좋다 이러는 게 별로 없는데 뭐 옛날에는 뭐 서툴락과 일리오스는 휴먼 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계속 되니까 휴먼도 뭐 예. 반드시 이기는 모습이 안 나오면서 오히려 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예 정설로 남아있는 건 노르드에서 언데드가 굉장히 좋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양팀 모두 다 언데드 카드가 중견 정도에 나올 수 있는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프레드릭 언데드 카드가 대장전에는 나왔습니다만 네. 그때 또 실패한 그 전례도 있고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프레드릭 선수가 나온다면 중견에 나와줘야 되겠는데 네. 4경기가 이제 노르드라서 그때 언데드를 쓰면 써야 될 텐데 선봉전을 만약에 패하게 되면 중견을 내보내는 상황에서 예, 언데드 카드를 미리 좀 소모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선봉전이 정말 중요한 뭐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그런 대결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 세워놓았던 그 전략대로 가려면 일단 선봉전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기본이다. 그것은 뭐 비단 프렌즈 팀뿐 아니라 라스트 팀까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렌즈 팀 그리고 라스트 클랜의 선봉들을 확인해 보죠. 이형주 선수와 정동욱 선수입니다. 이야. 예, 지구를 지킵니다. 자, 이형주 선수는 선글라스를 끼고 지키죠. 손오공 프렌즈의 저런 그 치어풀이 MC 예. 게임에서 거의 처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그렇죠.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던 손오공 프렌즈가 패배를 한번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손오공 프렌즈의 많은 팬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준비한 치어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형주 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항상 이형주 선수가 서는 자리는 선봉 네, 지난번 세인트전 이후에 뭐 이제 선수들끼리 모여서 디플이 비슷한 자리를 가졌습니다만 네. 이형주 선수가 프렌즈 팀에서 가장 많이 아쉬워하고 분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의 뭐 분노 게이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충만한 상태에서 오늘 저 자리에 앉아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의 화려한 도전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정동욱 선수. 자, CTV3에서 한 번에 올킬을 기록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정동욱 하면은
화려한 것도 있겠지만 좀 처절한 도전이 더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번 시즌의 정동국은 그런 처절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뭐 일퇴한 거는 있지만 올킬할 때는 정말 단단하고 강력한 모습, 또 저희가 그 비마 손현성한테 달인이라는 말을 전혀 거리낌 없이 사용할 정도로 좋은 모습 그렇죠? 보여줬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정동국 선수도 꾸준히 레더 상위권 50레벨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훌륭한 나이트엘프 플레이어라는 건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네. 게다가 얼마 전에 보여줬던 그런 경기의 컨디션이라든가 자신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라스트 같은 경우는 또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던 그 특유의 준비성. 아, 네. 진짜 이 선수들은 그 단순하게 상대 종족에 대한 연습 이외에 맵에 대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연습해온 걸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이형 주전 굉장한 많은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나이트엘프 대 나이트엘프입니다. 자, 그 전장 오데사에서 치루어지는 경기 한번 예상해보겠습니다. 자, 오데사에서 나이트엘프 나이트엘프. 나이트엘프 대 나이트엘프 전 최근 크게 두 가지로 초반 빌드오더, 그러니까 초반 전략이 나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 네. 데몬이냐, 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이냐. 예. 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활용할 경우는 역시 투엔션 헌트리스 활용하면서 네. 타이밍 좋게 이제 글레이브 스로어와 소수 아처를 추가하면서 공격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네. 데몬 헌터인 경우에는 일단 홀업을 빨리 갑니다. 그러면서 홀업 중에 상대방이 뭐 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일 경우에는 투엔션 갖추고 맛 헌트 들어가면서 세컨 영웅만 빨리 뽑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아처를 유지하면서 드라이어드 추가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정동국 선수와 이형주 선수의 그 이해도는 완벽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라스트 클랜이 맵에 대한 그 분석을 참 잘해오는 그런 클랜이라는 것을 좀 미루어 봤을 땐 정동국 선수의 어떤 조금은 특이한 필살기성 플레이가 아무래도 좀 예상이 되고, 예.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이형주 선수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이번 첫 번째 경기의 양상을 예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카드를 내미는지 정동국 선수의 플레이가 만약 일반적이라면 뭐 보통은 안 하던 단단한 싸움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뭔가 색다른 것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MBC 무비 스페셜 TV3 패자조 결승 프렌즈 팀과 그리고 라스트 클랜의 선봉전을 시작합니다. 네, 그동안 큰 감동을 뿌려왔던 GTV3 벌써 패자조 결승 무대가 되었군요. 자, 이제 남은 클랜은 또 팀은 세 개 클랜밖에 없습니다. 세 개 팀. 자, 이형주 선수의 선봉 모습.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프렌즈가 즉 구후프가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종목 싸움을 모두 굉장히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형주 네. 선수는 중요한 나이트엘프전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 전부 다 이겼어요. 뭐 CTV2 때 임효진, 김대호 그리고 프라임리그 2에서 뭐 장재호도 이겼고 예. 임효진과의 3, 4회전은 3대0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나이트엘프전 극강 중에 극강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확실한 선봉이라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을 잠재웠던 이형주 그리고 정동국 선수의 이번 시즌 플레이는 다시금 우리가 정동국에게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올킬까지 했겠다 정동국 선수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트엘프전 나이트엘프전 정동국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선수들과 전문가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 편인데 네. 라스트 클래너인 만큼 뭔가 네. 기발한 전략을 좀 들고 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팀 어디일지 지켜보시죠. 자, 먼저 보이는 진영이 라스트 사랑 정동국 선수의 진영입니다. 오데사 7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시 쪽에 이형주 선수의 나이트 엘프. 어느 순간인가 이 오데사의 그 3시에 네. 그 괴담이 사라졌어요. 옛날 얘기 돼버렸죠. 예, 뭐 재밌는 게 있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세인트가 네. 1호 경기 오데사를 두 번 다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번 다 3시였어요. 네. 황태민, 선정이가 3시였는데 경기 끝나고 선정이 형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린 악당이니까 그 저주를 받고 더 힘이 나서 이겼다. 그런 말도 했는데 뭐 정말 얼마 지난 거 아닙니다만 정말 옛날 얘기 같은 저주가 돼버렸네요. 그러네요. 나중에 이제 그 워크래프트 3 역사를 딱 되짚어보는 뭐 옛날 이야기 책들 막 이런 걸 쓰면은 예, 스토리 안에 그 오데사 세슈계단 게 분명히 한자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 라고요. 예. 자, 일단은 첫 영웅 먼저 이형주 선수는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을 선택을 했고요.
정동국 선수는 대머런터입니다. 자, 예. 이렇게 갈립니다. 비교적 그래도 정석 플레이네요. 네. 예. 우대사 이 위치에서 저렇게 영웅 갈린 건 장재호 대 장성선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그 드라이어드 넘어가려는 한때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로 가서 드라이어드로 나일전하는 플레이어가 많은데 장성선 그때 투앤션 헌트리스로 밀 타이밍 가진 다음에 네. 글레이브 스로우로 확 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타이밍 좋은 멀티가 네. 그때는 또 이제 좋게 작용을 그렇죠. 했고요. 이영주 선수도 그런 지금 청사진을 그리면서 저런 영웅 선택이 아닌가 하는 예상은 되네요. 미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체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투앤션 헌트리스 말고는 강력한 체제가 아예 없거든요. 아, 예. 예. 당연히 헌트리스다. 지금은 네, 헌터스 올리네요. 예, 나무 160까지 모아서 헌터스 홀과 첫 번째 엔션을 빨리 짓는 빌드오더가 아니라 네. 나무를 220까지 모으면서 예, 한 번에 두 번째 엔션까지 같이 짓는 플레이입니다. 네, 저어요 정말 완벽하게 그때 그 장재호 대 장석전의 리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정말 김성인의 정동국은 저기 트리 오브 에이지 올리는 게 보였고 네. HP 170 가량이 지금 크리백에 맞아서 달았습니다. 대모론 예, 저는 좀 그 견제 들어가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숨어있네. 아, 사냥이군요. 체제가 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갈렸죠. 자, 에이지 올리면서 헌터스 네. 그리고 스피드 부츠를 사시는 베스트 서브더 문. 데몬 헌터가 꽤나 견제를 잘해주지 못하면 네. 오데사의 저 3시 6시간을 버리는 꽤나 가깝습니다. 러시 거리가요. 예. 그리고 이영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왔을 때 예전에 장재호는 그건 드라이어드 컨트롤로 한 번은 막아냈다 결국 무너졌었는데 예. 정동국은 어떻게 대처해낼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야, 이 버트럴 프리스트가 왜 저 지역에 가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화면에 보이지 않는 동안 그 정동 선수가 또 맵의 특성을 이용한 뭔가 플레이를 해줬나요? 오, 사냥 좀 센스 있는 예. 사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오! 잡았어요! 아, 이런! 예. 야, 이형주 선수의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지금 견제 들어오면서 바로 갇혀버립니다. 밤이 되면서 숨죠. 네.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뭐 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활용한 이형주 선수는 아쉬울 건 사실 없습니다. 만화번 한 두어 번 정도? 일명 선 푸문을 선택을 했을 때 상대가 데몬 헌터를 그 선택을 하고 초반에 견제를 와서 좀 두려운 점은 예. 짓고 있는 문을 자꾸 취소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타이밍이 어떻게 좀 안 맞으면은 짓고 있던 두 번째 엔션까지 파괴되는 경우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건데 어쨌든 이건 견제 주도권은 오히려 이형주 선수가 잡아가고 있어요. 손은 좀 많이 봤지만 네, 그래요. 자,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또 하이드 프로텍터가 하나 올라가고 있죠.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저렇게 되면 들어갈 만한 병력인데 마음 놓고 이습 잡아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인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정동국 선수의 세컨 히어로 벌써 등장을 했습니다. 나가시 위치. 일단 이형주 선수 판토 바이스 쪽으로 피스티 쌓는 분을 옮깁니다. 이 경기 그 지금 정동국 선수의 움직임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프로텍터 하나까지 건설을 했고 네, 지금 로 올리죠? 네, 로 올리는 위치가 좀 뒤쪽으로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드라이어드 체제하면 헌트리스 글레이브 스로어에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장재호 선수가 환상적인 힐링 스크롤 활용과 컨트롤로 어떻게 비슷한 싸움을 만들어내는 걸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실 네. 그게 힘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정동국 선수는 빠른 드레이더보다 클로에 마스터 그레이드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빠른 클로? 예. 지금은 위습이 좀 잡혔어요. 그 후문이 가서 어느 정도 위습을 사냥해주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무를 충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위습 생산함으로 인해 뭐 타이밍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네. 클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만납니다. 지금 사냥 중 헌트리스를 타고 아빠를! 이거 왜 저거? 못 나와요? 이게 딱 꼈어요. 데몬 헌터의 그 설정되어 있는 충돌 범위를 그런가 보네요. 정말 한 1mm 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타이밍 가죠?
인터넷 바로 올립니다. 그것은 또 이제 예견된. 네, 맞아요. 그리고 로우에선 바로 이제 어댑트 트레이닝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위습이 네.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정동국 선수는 태크트리 올리면서도 아, 이거 불안불안한데. 약간씩. 예. 이 글레이브스로 둘 정도 추가되는 타이밍에 딱 들어오면 이거 아, 이거 막아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또 한 번. 이야! 오! 이번엔 빠졌어. 나가시, 나가시! 자, 그러나 스피드 부츠가 있는 나가시. 이번에 못 빠져나갔으면 정동국 선수는 이길 아니요.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정동국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글래스로 나오고 있고, 이거 근데 굉장히 타이밍이 애매해지겠네, 정동국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네요. 클로가 한 넷 정도까지, 넷 정도까지 보유돼야 헌트리스 저 정도 숫자와 싸움이 됩니다. 소수 클로는 클로가 기본적으로 상성상 헌트리스에게 뭐 특별히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상 싸움을 붙여보면 강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 정도 숫자의 헌트리스가 모여있게 되면 이제 두세 정도의 그 클로 마스터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메어폼 상태의 클로는 무시가 됩니다. 이제 게임의 전개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저 그레이브스로우가 나온 이영주가 러쉬를 가게 될 거고 정동국이 막느냐 못 막느냐 이거예요. 자, 예. 위습까지 동원하는 건 글레이브스로 리뉴 겸 그리고 여차하면 프로텍터까지 그 백업을 해주겠다. 프로텍터 러시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자, 갑니다. 정동국도 알고 있죠. 온다는 걸 알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벌고 싶습니다. 시간 잘 벌어야 돼요. 정동국. 글레이브스로 지켜야 되는데요. 자, 이거 감싸기, 또 지키기. 어? 아, 깨졌어. 아, 파괴됐어요. 이거 시간 좀 많이 끌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예. 이러면서 투로 갖춰졌고, 예. 이터니터 업그레이드 끝나고, 끝나자마자, 마스터 업그레이드는 그레이드 오브 클레이드 마스터 업그레이드 대단히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의 금방이거든요. 야, 시간 좀. 이거 너무 잘 끌었네요, 시간. 정동욱 선수! 야, 대박! 마지막 시어링 에로. 배모터 잡히고 지금 큽니다. 큽니다. 타격 커요. 안 잡혔어야 했습니다. 안 잡히고 돌아갔으면 리즈비네이션으로 HP 풀로 다시 변신할 수 있었거든요. 자, 갈 길이 멀다. 출동하자. 네, 저 나가시는 지금 무시하는 게 좋고 상대하려면 그냥 프리스티스만 붙여놓는 게 낫고 지금 헌트리스와 그래브스로 전진해야. 이거 또 시어링. 자, 나가시 위치 전사. 지금은 헤이스트 글로브가 대단히 좋게 작용을 했네요. 예. 이 지금 뭐 그 일반적인 예, 크립의 역습이요. 네, 뭐 헤이스트 글로브 껴서 10번 때릴 걸 11번 때리는 정도의 그렇죠. 차이밖에 안 난다 하더라도 한 발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왔어요. 아이템 저 아이템 헤이스트 글로브 없었으면 못 잡았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이 형주의 공격 글로브 몇 킬인가요? 정확히 아 이거. 일단 저 프로텍터는 도움이 되기가 힘들어질 거고 글래스로 내기 짤짠 리주 야 리주 걸리면서 지금 예 베어폼 컨트롤은 좋은데 지금은 이거 이형주 선수도 디토해져서 리즈를 풀어줘야죠. 이형주 선수 또한 대단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만약 이거 실패하면 이형주는 또 패배할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 데모 나왔어요. 데모 나왔어요. 자, 스태프 활용 잘 되고 있고. 자, 그렇죠. 근데 이영주도 헌트 잘 안 죽입니다. HP 관리 정말 잘합니다. 네, 이제는 타격은 그레이브스로우에 맡겨놓고. 그렇죠. 헌트리스는 좀 체력 회복을 해야 되니까. 힐링 스코어 한 장이 정말 아쉽네요, 이영주 입장에서는요. 문해를 먼저 파괴시킨 선택이 지금은 좋은데요. 좋습니다. 아, 이거 정동국. 분위기가 무기 더 나와주고 못 막아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네. 지금 한기 파괴됩니다. 이영주 이영주 예. 컨트롤 보세요. 이거는 이영주가 이 타이밍이 어떻게 해야 되나 컨트롤을 믿는 사실이 있었죠. 맞습니다. 자 모두 잃는다. 그러나 헌트리스의 예. HP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지금은 조금 더 예 조금 더 과감한 움직임이 정동구 선수 입장에서 야, 이거 대본 전사 또 큽니다. 야, 지금 헌테 HP 보세요. 전부 다 바닥입니다. 전부 다. 거의 빙사 상태에서 전투 펼치는데요. 자, 그레이브스로워 3기 그리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점점 레벨업이 될수록 강력한 영웅 아니겠습니까? 아슬아슬 막아내나요?
나가시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문엘이 나가시는 너무 많이 도망가고 싶습니다. 예, 문엘이 파괴된다. 데모헌터가 결정적으로 레벨업에 가담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나가시 저거 잡으러 가네요. 네, 이거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잡힙니다. 이형주! 예, 이건 알타가 깨집니다. 알타가 깨질 수 있어요. 자, 이거 파괴되네요. 리뉴가 못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겠죠.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3개 아닙니까, 그레이브 스로우가. 아, 어느 정도 따라가더라도, 간다 하더라도 자원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고. 아, 파괴돼요. 야, 이형주! 복수하나요? 자, 그러는 사이 데몬 헌터를 숙련했습니다. 아, 예, 복수라기보다 화풀이죠, 이거는. 다음 기회죠, 이제. 네. 정동국은 이제, 아, 그래도 예, 뭐, 인구수 여유는 있습니다만,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알타도 한번 깨졌고, 게다가 지금 데몬, 태번을 살리면 자원소모도 이만저만이 아닐 거고요. 자, 본진 쪽 왔다가 다시금 정비를 하고는 출동한다. 베스트 에서브드문 레벨이 4예요. 예. 그것도 4 중후반인데, 이렇게 되면 뭐, 유닛 조금만 더 잡아내면 레벨 5 된다는 얘기거든요. 트리샤 노라 3스킬 받는 헌트리스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데사 같이, 본진 간의 거리가 저렇게 어느 정도 가까운 맵에서는 확실히 컨트롤을 자신 있는 유저라면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좋겠네요. 로어 가는 상대에게는요. 뭐. 이제 뭐 포탈도 필요 없다. 네. 스크롤 두 장 딱 챙겨놓고 다시 대원호터와 만났어요. 이영준 선수는 연습 게임 여러 판 해보고 예. 오데사 나야 선수는 이게 최고다. 상대가 로어 바로 갈게 예상이 된다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대원호터 잘못 뛰다가는 말이에요. 또 한 번 전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네. 정동국 선수가 그 바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상대방의 프리스테스 오브 더 문의 HP를 지속적으로 깎아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돌아가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밀리 주체라. 예. 그런데 지금 힘들죠. 돌아갈 생각도 사실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포탈도 예, 없고. 갈 생각이 없어요. 예. 이형주 선수는 이제 아쉬우면 예. 밤도 됐겠다 숨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손오공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결전 마무리를 하러 출동을 한 네. 거거든요. 정동욱도 잘 알고 있죠. 지금 무조건 프리스만 노리고 있는. 아, 이거 안 좋아요. 이건 너무 큰 실수인데요. 아, 정동욱 너무 좀. 뼈 아픕니다. 뼈 아파요. 대모 또 한 번의 전사. 이거는 완전 예, 세계예요. 거의 세계예요, 지금은. 야, 야 성공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에서 거의 5할 이상의 승부수거든요, 이거는. 자, 위주 걸자마자 바로. 안되죠 4개의 크로로는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자 태모나서 또 한 번 어찌어찌 그래도 이것도 바로 잡히겠네요. 이거 아 대모나 역시 빠르긴 합니다만 부스가 짓고 네. 있고 자 대모나도 혼자서 어떻게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행도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레이브 스로우가 클로에게 생각보다 소스로한 데미지를 줍니다. 헤비 아머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 이거 클로 다 잡히고, 이거 정동국. 아, 너무 큽니다. 예, 정동국. 정동국 두 개의 클로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개의 클로어와 그리고 데몬 헌터. 자, 선봉전에서의 컨트롤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만. 아, 예. 이형주의 나나전은 예술이네요. 뭐 컨트롤 하나 타이밍 잡아가는 능력. 네. 패자죠. 결승의 선봉전입니다. 정동국도 지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리 죠 그렇죠. 정동국 선수 남아있는 저 데몬 헌터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야, 그러나 이터리테가. 이터리티가 파괴됩니다. 저 자리에 앉기 전에 지지. 야. 의미가 크네요, 이거는. 예. 네. 이형주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도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나이트 엘프를 가장 잘 잡는 선수로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오늘 선봉전에서 정동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트로봉 팬츠 기분 좋은 시작을 합니다. 네, 이형주의 선봉전에서의 승리. 자, 정동국 선수를 선봉으로 내세운 라스트클랜에서는 조금 주춤할 일이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이형주 선수의 실력을 보니 화요일 경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때
시야가 좀 밝지 못하고 연습에서 좀 이렇게 변형, 신축적이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하더니 말입니다. 네. 오늘이야말로 정말 이영주의 진가가 발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네. 지금 경기를 승리로 따낸 걸로 이제 이영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할 몫은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화요일에 못한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 이제 오늘로 가져와서 1승 정도는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근데 그건 이제 이영주 선수 개인의 입장이 되겠고, 예. 팀 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경기의 결과는 엄청 중요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견 카드가 아무래도 뭐 좀 국한되게 되는 오늘의 구도인 만큼 중견이 생각지 못한 빠른 타임이 나오게 되는 팀이 가진 디메리트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오늘 이 뭐 1경기만의 경기 내적인 걸로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정동욱 선수는 그 오데사에서 나이트F전 연습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자기가 만약에 바로 로우를 간다면 저런 식으로 투앤션으로 찌르게 들어오는 체제에서 연습을 안 해봤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당연히 예. 그런 플레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막아내는 데 있어서 완성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영 선수가 견제를 초반에 잘해줬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글쎄요. 그 뭐 프리스티스로 들어와서 하이드하면서 견제해주는 건 당연히 뭐 많이 있는 플레이고 예상할 수 있는 플레이고 연습할 수도 있는 플레이일 텐데 거기서 위습이 좀 많이 잡혔다는 거 그리고 이후로 뭐 이터니티를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이어드로 승부하려고 한 생각이 조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래서는 그 머리에 생각해 볼 때 상성 싸움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확실히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의 투앤션 러시를 막기 위한 클로 체제를 선택한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테크트의 진행을 가져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네. 변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형주 선수의 과감한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견제였습니다. 원래 나오자마자 그 트리 오브 라이프가 앉아서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 지원 사격을 받기 위해서 데몬 헌터가 견제 왔을 때 위치 잘 잡고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이 나와도 본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서 위습을 잡아내므로 인해서 테크트리 마구마구 늦추는 데 성공했고 그것이 결국엔 승리의 원동력이다.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MBC 무비스의 CTV3 패자조 결승 펜즈팀과 라스트클랜이 맞붙고 있습니다. 방금 선봉전이 끝났는데요. 1대0으로 펜즈팀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에는 라스트클랜의 중견이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